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혁원입니다. 자, 2019년 1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자, 코스피 1.51%, 코스닥 1.24% 나란히 상승해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좋으네요. 자, 중국의 삼성이 낸드 플래시 공장을 투자하는데 9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억 불. 네. 자,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그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1위 33.5%, 그 다음에 키오시아, 옛 도시바가 18.7%,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인텔,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삼성전자 차트가 예 굉장히 좋죠. 예, 요게 지금 월봉인데, 예, 자 보시다시피 예, 생명선, 비오곤의 생명선 원을 세 차례 이렇게 밟는 자리, 파는 자리가 아니다. 계속 사는 자리다. 상단 채널까지 예, 머리를 갖다 붙였습니다만은 최고가는 55,000원 선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예, 55,000원 예, 넘어가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입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예, 반도체 업황도 관련주들도 예, 덩달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쭉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네,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시뻘겋습니다. 자, 테스나, 예, 테스나, 테스, 자, ENF 테크놀로지, 에이디 칩스, 예, 대체로 뭐 네, 종목들이 상승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발 에, 뭡니까 반도체 에, 반도체 호황이 초호황이 다시 한번 시작되느냐 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 차트 좋습니다. 원익 IPS 네, 원익 IPS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끌어담았네. 270만 주. 네, 3개월 새 270만 주를 담았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지금요. 자. 네. 원익 IPS 저 위로 좀 올려 놔야 되겠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공격적인 투자로 초격차, 초격차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 자, 계속해서 승승장구 해줄지.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봅니다. 자, 삼성화재 한번 보실까요? 삼성화재 예,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죠. 예, 굉장히 올랐습니다. 예. 삼성전자보다 더 오른 주식이죠. 사실 삼성화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82년도 최저가 447원,
예, 최고가 33만 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삼성 화재요. 최근에 그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상단 채널 맞고 여기요. 4월, 예, 올해 4월에 고점 찍고, 예, 급락을 했어요. 예, 여기가 30만 원 중반. 급락 마무리되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21만 5천 원이에요. 자, 이뭘 보고 주가 바닥과 그 고점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자, 붉은 라인으로 예, 상단 채널에 와서 헤딩하면 조금 곤란하다. 예, 단기 하락. 예, 그렇죠? 불가피하다. 자, 이 붉은 피크 라인의 상단 채널 부근에서 형성되는 고점 라인을 잘 보세요. 삼성화재입니다. 자, 월봉인데요. 이 순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막뚝 떨어지는데, 30만 원대에서 급락이 나옵니다. 생명선 하향 돌파. 아이고야. 그 하단 채널까지 돌파합니다. 하향 돌파요. 여기요. 뭐 보험사들이 무슨 실적이 안 좋아지나요? 자, 25만 원대 밑에 있는 그 하단 채널까지 밑으로 맥없이 떨어버린다. 아, 근데 저 밑에 뭐 있나 보세요. 생명선 2가 올라오죠? 자, 생명선 2 올라옵니다. 자, 이 삼성화재는 그 생명선 2 근처에 왔던 적도 없다. 예, 이건 IMF 이후에도 생명선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 예, 보십시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잘 나가던 삼성화재가 97년, 98년 이후로 최저가 사실상 매수 순간 생명선 2 기준으로 나왔던 3만 원대 이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와서 급락이 떨어지는데 20만 원 초반이죠? 예, 여기 생명선 2가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런 주식을 버릴 주식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보십시오. 강하게 지금 튀어 올라서 25만 원 근처까지 다시 와 있습니다. 자, 아무래집, 아무래퍼시픽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래지가 예, 좋죠. 아무래퍼시픽도 좋고요.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자, 영풍은 그 생명선 10시 하락 이탈했는데 뭐, 예. 모양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 네, 쭉 한번 보시고요. 네, 오늘 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닥이 1.24% 올랐는데.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꽤 올랐네요. 예, 한2% 이상 올랐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섹터 생명, 150 생명 기술 한번 볼까요? 네, 2.45%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강하다. 바닥이 많이 바닥을 박박힌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요. 헬릭스미스 82,300원. 자, 제넥신 56,500원. 예, 제넥신 좋네요. 돌리네요. 그렇죠? 자,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담아야 되는 자리 아닐까요? 보세요. 생명선 하향 이탈 이후에 하단 채널을 벌써 두어 차례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단 채널을 내주지 않았던 제넥신인데, 예,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밀려있는 상황 같아요. 밀려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제넥신 쪽에서 뭔가 에러가 하나 터져야 될 텐데요. 한번 기대하면서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시젠이고요. 예, 일단은 생명선 머리 지금 부딪혀서 조금 심기어하는 모습입니다만, 뭐, 결국에는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이고요. 4.59% 상승 마감. 알테오젠 좋습니다. 자, 이 주봉은 참 정말 보고 또 봐도 아름답네요. 그렇죠? 이 생명선 2.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생명선 2가 주봉상 여기 처음 나왔거든요. 작년 10월 1일 주봉상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만, 물론 거기까지 그꼭그 주가가 내려와야 할 어떤 뭐 특출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주가를 거기까지 밀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런 자리에서. 자, 그렇죠. 바이오 업종의 어떤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았으나, 이 회사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과감하게 줘서 담는 게 아닌가. 두 번도 안 찍어요. 그렇죠. 두 번도 안 찍습니다. 그냥 한번 찍고 그냥 달립니다. 이렇게. 계속 달릴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연이어서 에런 뉴스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 기술 자체가, 플랫폼 기술 자체가 굉장히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가져갈 회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수천억 혹은 조 단위 이상의 애로가 연이어서 좀 축포가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테오젠 역시나. 예,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닥을 쳤다. 좋다, 자리가. 예, 5.79%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은 그 자기 저점, 상장 저점에서 이미 예, 그 어떤 바닥권이 확인이 됐다. 인식이 됐다. 잡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주봉으로 보셔도요. 바닥권이죠, 주가가. 오늘 제법 많이 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GTBNT도 많이 튀었네요. 예, GTBNT도 아우 좋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주가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생명선을 주봉상 이렇게 하향 이탈하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25,000원 라인인데, 저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다시 죽으면은요, 이건 제법 많이 죽어야 됩니다. 예, 그 경험상, 그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GTBNT 주가에서 주봉상, 저렇게 생명선 1, 2 자리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했다가, 저 자리를 맞고 다시 죽는다 그러면, 예, 그거는 진짜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법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될 텐데, 그런데 그거를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얘기가 다르죠? 예, 누군가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이끌어냈고 물량을 털어가는 패턴이 되는 것이겠죠. 23,000원에. 자, 지금은 다행히도 GTBNT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자, 그리고 상단 채널 위에서 또 연속된 W가 나오죠. 예, 이거 뭐 회사에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라인은 이제 월봉상 자기 상장 고점 라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과 월봉을 같이 이렇게 좀 면밀히 눈여겨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이 함축된 라인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주가가 관리가 된다는 거는 예, 좋은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지트리비엔티 호재가 날아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 3개월 새 지금 외국인 60여만 주 담았고요. 기관 10만 주, 프로그램 70만 주 가까이 담았습니다. 지트리비엔티 3개월 동안요. 최근 1개월 새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예, 1개월 새 외국인 37만 6천 주, 기관 26만 주, 프로그램 43만 주 담았습니다. 3글입니다. 자, GTBNT에 호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GTBNT를 알테오젠 밑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저그 비호군은 뭐 물론 뭐 개인 투자자입니다. 예, 저도 힘없고 정보력 약하고요. 이 주식시장만 늘상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는 예, 그냥 평범한 그리고 하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자, 다만 이 바이오텍 쪽에 그 기술 상장 그 특례 제도가 도입된 그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2000년 초반 아닙니까? 2000년 전후 같은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 섹터 종목들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스캔해 왔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지나온 어떤 그 흐름을 어느 정도는 읽고는 있는데요. 어렴풋이 바이오메드 제넥신 원투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3순위로 언제나 좋은 느낌을 주었던 회사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아니나 다를까 알테오젠 쪽에서 1.6조짜리 1조 6천억 그 전체 규모상 1조 6천억짜리 그 애로 하나 터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G3BNT도 뭔가 감이 좋네요. 애로가 터지든 뭐 신약이 좋은 평가를 받고 낭보가 날라들든 뭐 좌우당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G3BNT. 물론 시젠도 여기 올려놨죠. 시젠도 올려놓긴 했습니다. 자, 상단 부분에 이렇게 올려놓은 종목들은 왠지 감이 좋다. 예, 뭐 이 회사 사람들 뭐 진면목을 제가 알 길은 없어요. 예,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텍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전히 그렇죠. 예,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속마음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차트상 그려진 어떤 그 그림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G3BNT 좀 위로 올려놔 봤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자, 그 다음 쭉 한번 보시죠. 아미코젠. 아미코젠이고요. 자, 에로가 터질 것 같은데요. 예, 12월 달 안쪽에 에로가 한 두 건 정도는 좀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제법 좀 그 규모가 큰 걸로 한 조단위, 그렇죠? 조단위로 에로가 한 두 개 정도 더 터져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에로가 터진다 그러면 계약 체결 뉴스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메지온요? 셀리버리? 유틸렉스? 어떤 종목이신가요? 유틸렉스도 좋네요. 바닥 찍었죠. 월봉상 보세요, 여러분요. 예, 검정 라인으로 명확한 예, 쌍바닥 아닙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쌍바닥, 월봉상 나옵니다. 유틸렉스. 검정 라인으로 주봉 월봉. 많이 밀렸습니다, 주가가. 쟁쟁한 회사죠, 여기도. 항암 쪽에, 그렇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바닥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뭐 그렇게, 예, 물론 뭐 조금 팔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네요. 자, 에로가 뭐 제약주든 바이오주든 바이오벤처든 좀 그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상 봐왔던 종목들이죠. 자, 과연 어디가 될까요? 제넥신, G3. 자, 네, 아무튼 오늘은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코스닥의 생명공학주 150여주 종목이 오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지금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좋은 장입니다. 부산산업, 네, 생명선 원을 올라타서 전열을 가다듬는데요. 네, 매수 자리 같고요. 유한양행 뭐 예, 좋은 자리 같고요. 자, 그래서
로고스 바이오. 로고스 바이오. 예, 아주 뭐 지하실을 크게 팠네요. 예, 지하실을 크게 파고 강하게 튀어 올려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 섹터들이 올해 안에 들어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자, 근데 그 혹한의 그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 꽃피는 봄날만 올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꽃길이 시작됐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이 그 물론 그 당사자들인 이 그 이 상장사들의 그 자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역량 자체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뭐죠? 정부 차원에서 그 좀 이런 쪽에 확고한 철학과 그 다음에 어떤 커리어 그리고 강인한 리더십을 가진 추진력을 가진 그 업계의 베테랑을 좀 이런 쪽에 바이오텍 쪽을 확실하게 좀 진두지휘해 줄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그 해당 그 정책 부서에 부서 장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쟁쟁한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예. 아니 그 뭡니까? 사람도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팍팍 클 때가 있죠. 그렇죠.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 막 그 막 한참 잘 먹을 때 그리고 막 한 달에 막 키가 몇 센치씩 막 이렇게 팍팍 클 때가 있죠. 그때 잘 먹어야 돼요. 잘 뛰어놀고 잘 자고 그래야 그때 키도 크고 골격도 굵어지고 그렇죠. 체질이 강화됩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못 먹으면은 못 커요. 성장이 한번 멈춰버리면은 예,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벤처들도 중대한 시기에요. 지금 그 기술상장 특례로 여기 들어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아직은 이렇다 할 어떤 그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이미 한 10여 년, 20여 년 업력이 된 업체들도 있고 FDA 통과 직전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임상 뭐 전임상 1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오텍의 어떤 도약을 위한 어떤 토양이 그렇죠? 갖춰져 있을 때 뭡니까?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필요하다면은 인공 광원이라도 켜서 쑥쑥 자라게 해줘야죠. 튼튼하게. 그렇죠? 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 고립무원 같아요. 예,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지금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SK 같은 대기업들이야. 그렇죠? 예, 그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겠어. 계속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예, 계속 투자를 집행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그 바이오 섹터 쪽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많이 안타깝네요. 자, 펩트론도 바닥이 지금 굉장히, 나왔고요. 예, 펩트론도, 비오근이 눈여겨보던 섹터인데, 자, 외국인이, 예, 바닥권에서 좀 주워 담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2,500억, JP모건 골드만삭스, 오늘도 샀는데, 자, 이 바닥 나왔습니다. 예, 바닥 나왔어요. 12,500원에 바닥 나왔네요. 그렇죠. 펩트론. 자, 펩트론. 좋은 자리 같고요. 많이 흘렀습니다. 주가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흘러버렸는데 예, 여기도 뭐 나름 기술력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진이 먼저 달렸고 자 분위기 좋습니다. 메인 섹터 쪽에 바이오 그 종목들이 대거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예, 저 비호건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ITM 반, 예, 이거 최고가 넘어갑니다. 보세요. 대물이 하나 들어온 것 같았었는데, 반도체 섹터 쪽에 신규 종목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ITM 반도체 보세요, 여러분요. 자, 상단에 헤드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머리 라인을. 자, 좋습니다.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미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38,200원. 예, 차트는 역시나 거짓말을 안 합니다. 차트가 좋은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120분봉 보세요, 여러분요. 120분봉. 여기, 이 상단 채널 쪽에. 예, 여기 그 다음에 바닥권이고요. 채널링에 철저히 갖춰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34,000원대 누가 담았다. 쓸어 담았다. 이렇게요. 엄청난 물량을 쓸어 담았다. 누가 담아갔을까요? 글쎄요. 누가 이렇게 담아갔나요? 자, 신규 종목 중에 세경, 먼저 달렸던 세경 아이테크는 조금 그 고점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자, 고점 좀 찍고 밀리고 있고. 자, 이제는 새롭게 ITM 반도체가, 예, 신규 그 반도체 IT 섹터 쪽에서, 세경 아이테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엄청난 주력을 뽐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는 조금 조정이고, ITM 반도체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8,700억. 예. 테스나도, 예, 오늘 좋네요. 네, 테스나. 네, 뭐, 고가주 섹터도 오늘 뭐, 상당히 예, 상승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도체발, 빅뱅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네, 원익 IPS 아까 봤고요. 굉장한 1조 6,500억인데, 이거 보면서 마지막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반도체인데, 1.6조나 되네요. 시총이 1조 6천억을 상회하는데, 예, 차트도 굉장히 멋집니다. 바닥 찍고 지금요, 생명선 두 번, 그 주봉상 보시면 여기, 예, 찍고 달리네요. 그 다음에 주봉상 자기 상장 고점 한번 보실까요? 여기, 2만 4천원 정도 되는데, 예, 생명선 뛰는 자리가 거기하고 묘하게 연계가 돼 있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예, 자기 최고가라인 4만원이고요. 뭐, 거기까지 무조건 하면 달리겠죠. 자, 그리고 주가 바닥을 좀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자리는, 예, 이 종가선만 봐서는 모른다. 다만, 리버스 라인의 어떤 지표가 최로 라인에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상장 저점이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상장, 신규 상장한 종목의 이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항상 같이 보세요. 이 고점 라인요. 고점 라인 돌파하면 강하게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하던 주가가 자기 상장 저점을 이렇게요. 18,000원이죠. 지켰습니다. 그렇죠. 결국 1시분기에서는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상장 저점을 지켰다. 예. 바닥이 나왔다는 것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기 상장 저점이죠. 네,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상장 고점 라인이에요. 자, 원익 IPS를 오늘 그 제목으로 달겠습니다. 여기는 자기 상장 그 고점 라인이고, 그렇죠? 예, 여기는 저점 라인입니다. 잘 보세요. 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봉인데요. 원익 IPS 주봉. 자, 이걸 보시고 샘플링을 해 두셨다가, 자, 꼭 이런 장면이 나오면 예, 한번 저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직접 적용을 하셔 가지고요. 돈을 벌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 장면을 제가 캡처를 떠 가지고 타이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원익 IPS 자기상장 저점과 자기상장 고점 라인을 주봉상 잘 눈여겨보셨다가 이런 그림이 오면은 이런 그림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슬쩍 한번 들이밀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뷰어건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